20세 미만의 사람한테는 잘 권하지 않죠. 성형수술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제 세최부님이 질문 주셨는데 나이가 어린 환자에겐 모발 이식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몇 살까지 기준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0세 미만의 사람한테는 잘 권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가치관 판단이 아직 덜 될 수 있고 성형수술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네, 물론 저도 성형외과 의사고요. 왜 너무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막 고등학생, 물론 뭐 요새 쌍꺼풀 수술 뭐 이런 거 간단한 거는 중고등학생들도 하긴 합니다만 보수적으로 보면 사실 성인 이상에서 우리가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후회가 없는 나이는 이제 그런 20세로 보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에서 일단 보통 생각을 하고요. 아주 탈모 상태가 심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게 전제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심하면 그냥 해요. 10대라도 너무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탈모가 이루어지고 현재 상태가 약으로 회복이 안 될 경우는 수술을 해야죠. 10대라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에서 20대 이후에 탈모가 많이 생기고 군대 갔다 와서 20대, 30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릴 때부터 생긴 경우, 아주 어릴 때부터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옛날 모발 이식에 대해서 또는 탈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을 보면 30세 이전에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는 탈모 발현도 좀 많아졌고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모발 이식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휘가 돼서 2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탈모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살인데 혹은 18살인데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갈등하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